혹시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9급이었고요. 네. 지금 7급이요. 출신 학교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준비 기간이 좀 궁금합니다. 한 네. 7, 8년 정도? MZ 세대들의 공무원 퇴사 열풍이 있다. 그럴 만도 하다. 혹시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6급이요. 공업직이에요. 입사 연도가 혹시? 20년도 5월에. 아, 7급으로 임용되신 건가요? 네네. 준비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저 한 2년 정도? 네. 출신 학교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워라벨은 좀 만족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워라벨 안 좋아요. 일주일 몇 번 야근할 할까요? 한 두 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급이었고요. 네. 지금은 7급이요. 지금 5급이고 들어올 때도 5급이었어요. 준비 기간이 궁금해요. 1년이요. 저는 3년 정도예요. 네, 노량진이나 학원가에서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전 노량진에서 했어요. 아, 지금 노량진. 저는 신림동에 있다가 학교 고시동에서. 출신 학교가 더 궁금합니다. 서울 4년제예요. 저도요. 주에 몇 번 정도 야근하세요? 매일. 연봉의 만족도도 궁금합니다. 5점 만점에. 솔직하게요? 네. 1점이요. 8급이고 일반행정. 저도 8급 일반행정. 준비기간이 어떻게 됐나요? 2년 정도. 2년 정도. 네. 혹시 노량진이나 학원가에서 좀 공부를 하셨을까요? 저희 학교에서 준비했어요. 워라벨은 어떻던가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에 야근 몇 번?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MZ세대들의 공무원 줄퇴사. 최근에 면직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자 하는 업무와 네, 달라서? 약간 달라서. 아, 5급입니다. 일반행정이요. 5급으로 입사하신 거? 네네. 준비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다 합치면 4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5급 사무관으로 입사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학교가 또 좋으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지방대 나왔어요. 지방대 나오고. 노량진이나 학원가에서 공부를 좀 하셨을까요? 신림동 고시촌에서 좀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했어요. 워라벨은 어떤 편이던가요? 워라벨 안 좋죠. 요새는 거의 매일 야근하고요. 연봉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세요? 다른 직급분들에 비하면 5급이 많이 받는 편이긴 해도 네. 부족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MZ세대들의 공무원 줄퇴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삶을 누리기에는 공급이나 이런 걸로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더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돼가지고 업무에 대한 보람도 느끼면서 동시에 가정과 개인의 삶이 좀 양립되는 삶을 살고 싶네요. 5급이에요. 행정직이고요. 9급으로 입사를 하셨을 때 네. 혹시 몇 년 전에 입사를 하신 건가요? 94년대. 준비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보통은 1년이었는데 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와, 진짜 6개월 네. 만에. 지방대 나왔고요. 광주에 학원가에서 공부했어요. 9급, 이제 네. 5급 되셨는데 여러 가지 좀 처우나 혜택이 좀 차이가 연봉이 조금 늘었죠. 주에 몇 번 정도 야근을? 2주에 한 번. 요즘 신입분들이 네. 빠르게 퇴사를 하고 있다. 민원이 많은 부서에 있으면은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많이 접했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태 하는데 지장 없이 잘 하고 싶습니다. 6급이요. 교육. 그럼 9급 시험을 보시고 있다. 아니요. 7급. 7급으로 좀 늦게 들어왔어요. 아, 10살 때 임용되신 거예요? 저 정말 늦게 들어왔어요. 딴 거 하다가 38? 공무원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다른 거 하다가 할 게 네. 공무원밖에 없어요. 당시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셨어요? 준비 기간 한 3년 반 정도. 그럼 노량진이나 학원가에서 공부를 좀 하셨을까요? 아니요. 집에서 예, 네, 집에서 했어요. 아, 인강을 좀 인강으로 하고. 추천하는 인강 선생님이 있나요? 선생님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기출 문제 열심히 봤는데. 출신 학교도 좀 궁금해요. 저 서울에 있는 학교 나왔어요. 아, 서울 4년제. 네, 나 네. 혹시 후배님들을 보거나 선배님들 보면 학력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많이 있죠. 7급 공채로 갔을 때는 네. 면접 준비 같이 할 때 보면 젊고 좋은 학교예요.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정말 없었어요. 오시니까 어땠나요? 워라벨 궁금해요. 워라벨이 없어요. 없어요. 주말도 출근을 네, 하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연봉은 좀 만족을 하실까요? 저는 이제 연차가 좀 안 되니까 입직을 정상적인 나이에 했으면 네네. 적은 연봉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MZ세대들의 공무원 퇴사 열풍이 있다. 젊은 친구들은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관 인사직렬로. 그럼 사무관으로 임용을? 네네. 지금 근무한 지는 한 3, 4달? 준비 기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긴 편이라 한 네. 7, 8년 정도? 혹시 학력이 어떻게 됐어요? 대학교 졸업이요. 서울 4년제. 네네. 노량진이나 학원가 같은 곳에서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네네. 워라벨은 괜찮던가요? 네, 워라벨은 되게 만족스러워요. 아까 네. 보니까 일주일에 막 두세 번 야근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워라벨이라던가 근무 환경 같은 거 되게 보장 잘해줘서 네. 뭐 유연근무도 좀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연봉은 어때요?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부족하진 않다? 뭐 그 정도는. MZ세대들이 공무원 줄퇴사를 하고 있다. 네, 확실히 좀 체감이 되는 옛날 대비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긴 했거든요. 진입하는 게 줄다 보니까 합격 네. 평균 연령대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 같긴 해요. 앞으로 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급 뭐 장관이 되고 싶다라든가. 네? 재무, 회계, 영업, 물류는 어디 있는 거야? 진짜 AI 매칭 캐치! 뭐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다기보다는 네. 아직까진 제 직급에 맞게 뭔가 국민들 생활에 체감되는 뭔가 그런 정책을 만들고 싶다. 아,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캐치TV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나중에 한번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